저번에 감자탕을 먹으면서 뼈를 산으로 쌓았는데 오늘도 한번은 산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묵은지 감자탕 대짜 하나 주세요. 사장님, 저 여기다 김치 추가 좀 해주세요. 사장님, 저 우거지 감자탕 대짜 하나 추가해 주세요. 사장님, 라면 사리 두 개만 주세요. 아, 거기에요? 네네. 네. 벌써 다 먹었어. 김치도 없어. 말도 안 돼. 배가 하나도 안 부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돈줄에서 나온 동두천 칼국수집을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온 곳도 꼭 한번 더 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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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식사하시고 계셨구나. 아, 식사 되나요? 먹을 수 있...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어디 가셨나요? 마트에 가셨는데 아, 먹을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금강산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방송에서 감자탕을 맛있게 먹었던 그 자리입니다. 같은 자리로 앉았어요. 그럼 메뉴판을 보고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옆에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을 보시면은 제가 저번에 진짜 맛있게 먹었던 게 묵은지 감자탕.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거든요. 여기 김치는 사장님께서 전남 강진에서 3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직접 담그신 김치라고 합니다. 그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전 품목이 국내산이라고 하셔요.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묵은지 감자탕 대짜 하나 주세요. 일단은 묵은지 감자탕 대짜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맛있겠다. 저번에 감자탕을 먹으면서 뼈를 산으로 쌓았는데 오늘도 한번은 산으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찬 나왔다. 여기 반찬 진짜 맛있는데. 이런 홍어자투리 묻혀놓은 게 있어서요. 네? 홍어자투리 묻혀놓은 게 있어서 오늘 아, 반찬이 홍어요? 네, 아, 홍어. 홍어를 파니까 자투리로 반찬 한 번씩 나. 아, 이게 홍어인 네, 거죠? 홍어자투리 묻혀놓은 거. 아, 사장님, 저 홍어는 괜찮습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네. 아, 마음만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누구가 잘못했어. 유네임이 거기 계시면 안 돼. 근데 둘이 와. 넘어가자고. 저 혀가 이상해요. 혀가 이상해. 이거 왜 이렇게 따끔따끔거려, 혀가? 뭐야? 아! 오, 큰일 날 뻔했다. 아, 저는 홍어를 안 좋아해가지고. 반찬 나온 거는 이제 묵은지, 그리고 총각김치, 그리고 콩나물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찬입니다. 와, 들기름향 진짜 고소해요. 아삭아삭. 엄청 잘 익었죠? 와, 이거 반찬 세 개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이다, 진짜. 어떡하지? 콩나물 너무 맛있네. 사장님, 저 콩나물 좀더 주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반가워. 아, 사장님, 오랜만이야. 이래도 잡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시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맛있어가지고 또 왔어요. 사장님, 또 먹고 싶어가지고. 잘하셨어요. 오늘 또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근데 엄청 지금 더 이쁘시네. 아, 정말요? 아, 그럼 그때는 못생겼. 이렇게 이쁘지, 이쁘기를 못 봤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정신이 없어. 아, 그죠. 찬양하다 그렇게 자세히 못 봤는데, 엄청 이쁘시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쁜 아가씨 못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쁘셨냐? 자세히 볼 겨를이 없어요. 바쁘셔가지고 그때. 네. 근데 장사는 잘 되셨어요? 그저께도 저 아침에 방송 보고 오셨다는 거. 제 방송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제 방송은 계속 나가고 있어가지고. 네.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아, 감사합니다. 와, 나왔다.
감사합니다.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지. 이거지, 여러분.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아. 아, 지금 냄새부터 일단 너무 좋아요. 여러분, 김치. 아, 이거 김치 진짜 맛있거든요. 미리 다 찢어놔야지. 와. 내가 이걸 또 먹다니. 찢어가지고 푹 담가놔야지. 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뼈 보세요, 여러분. 뼈가, 와, 진짜. 살도 진짜 많이 붙어있죠. 아, 맛있겠다. 김치 하나 딱 두고. 고기 한 점 올려가지고 싹 말아서 잘 먹겠습니다. 와. 저번에 먹던 그 맛이랑 아주 똑같아요. 아주 맛있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일단 진짜 제가 여기 너무 좋은 게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고기도 되게 부드럽거든요. 아, 저 고기 너무 부드럽다. 이게 다 살이에요, 여러분. 여기 붙어 있는 게 다 살. 진짜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살을 다 발라서 숟가락에 살을 한꺼번에 이렇게 얹고 그 위에 김치 딱 얹어주기. 짠. 이건 고기 덩어리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고기 살에다가 김치 딱 얹어가지고. 아, 이렇게 먹어야 돼요, 진짜. 딱 고기랑 김치랑 이렇게 싸서 먹어야 돼요. 뜨거워. 네. 와. 아, 국물 미쳤어요. 와. 말 그대로 해장입니다, 해장. 와. 벌써 다 먹었어. 김치도 없어. 말도 안 돼. 와, 고기 한 덩이. 사장님, 네네. 저 우거지 감자탕 대짜 하나 추가해 주세요. 네네, 우거지 감자탕 대짜요. 네네, 사이다도 하나만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앞치마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옷이 앞치마예요. 아, 김치가 없어서 너무 슬프네. 아, 김치 다 먹었어. 김치 추가 없나?
김치추가 있네. 김치를 추가하면은 이따가 우거지 감자탕 나와도 김치랑 같이 또 싸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장님! 네. 저 여기다 김치 추가 좀 해주세요. 아, 거기에요? 네네. 네. 국물이랑 고기 딱 적셔가지고. 와. 감사합니다. 짧아봐서 네. 아, 맛있겠다. 이 김치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같은 김치인 것 같은데? 같이 넣고 끓일게요. 이게 3년간 숙성한 묵은지입니다, 여러분. 3년 숙성 묵은지. 아, 맛있구나. 그래야겠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맛있겠어요. 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거지 감자탕이 나왔어요. 아까랑 똑같이 묵은지 감자탕처럼 대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거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우거지 푹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되게 부드러워요. 우거지도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지. 아, 들깨가루. 아, 완전 고소해요. 고소하고 묵은지보다 구수해요. 고소하고 구수하고. 널 고소하다. 와, 고기랑 우거지랑 숟가락으로 퍼가지고 한 입에 짠. 와, 뜨거. 이렇게 딱 올려서. 와. 사장님, 라면 사리 두 개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드려야 될까요? 응.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응, 감사합니다. 저 그 쇼츠로 자주 봐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해라. 네,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라면 사리 넣어가지고 끓여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라면이 익었고요. 라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꼬들꼬들하게. 짠. 아까 덜어놨던 우거지랑 같이. 라면을 넣었더니 국물이 살짝 걸쭉해졌거든요. 근데 국물이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들깨가루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완전 고소해요. 아, 진짜 우거지 국물 미쳤다. 와, 여러분, 우거지 라면 먹어봤고요.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번에는 묵은지 라면 먹어볼게요. 왜 배가 하나도 안 부르지?
이제 묵은지 감자탕에도 라면 사리를 넣고 지금 끓이고 있어요. 저희 엄마께서 이거를 방송을 보시고 이거 진짜 먹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먹으면 끝이니까 다 먹기 전에 포장 한번 할게요. 사장님! 네. 묵은지 감자탕이요. 네네. 그거 대짜리 하나 포장해 주세요. 네네. 네. 아, 나 또 오늘 엄마한테 효도하네. 네, 여러분 이제 묵은지 감자탕 라면도 다 끓었어요. 짠! 아까 끓여둔 묵은지랑 라면이랑 같이. 라면 사리 넣어 먹는 거는 우거지가 더 맛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금강산 식당에서 맛있는 감자탕을 먹어보았는데요. 일단 저번에 와서 제가 먹었잖아요. 그때는 되게 속도도 빠르게 먹느라 좀 많이 즐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천천히 느긋하게 먹으니까 진짜 배로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묵은지 감자탕, 김치 넣고 끓인 묵은지 감자탕 너무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면 사리 먹을 때는 우거지 감자탕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는데. 배로 들어갑니다. 엄마가요, 방송 보고 감자탕, 묵은지 감자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여기요? 고장이다.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 예. 사진 한번 찍고 가. 아, 사진. 아, 네네네.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